지지난주였죠. 휴장 직전주에 조재로 기수가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하면서 기수 변경을 하게 되면서 좀 되게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. 기수 구하는 것도. 네네네. 어떠셨어요? 그날 재료 기수가 떨어지니까 뭐라 그럴까, 저희 집 가는 계획이 전부 다 틀어졌다 생각했는데 그 주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번 주에는 다행히 조재료 기수가 몸이 괜찮아서 탈 수가 있어서 이번 계획대로 가게 돼서 참 괜찮습니다. 아,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많은 말들이 나가는데 그 중에 대표마가 또 눈에 띕니다. 네네. 일단 구경주에는 리치마인이 4등급 1200m에 다시 도전을 하는데요. 최근에 조금 체중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. 아직 뭐라 그럴까, 어려서 경주와 몸이 안 돼서 체중이 좀 부른 것 같고요. 지금은 말이 이제 나이를 좀 한 살 더 먹다 보니까 이제 경주만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체중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. 계속 아직 어려서 1000m만 썼었는데 말은 능력은 있는데 1000m 좀 짧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1200을 썼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 리치마인이 2연승 하는 걸 보고 29조에 또 다른 대표 안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었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보여준 두 번의 경주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저도 2연승 했을 때 아, 이 말이 괜찮은 말이었다 생각했는데 두 번 또 지고 나서 보니까 말을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아직 말이 조금 어려워서 체중이 그 뭐라 그럴까, 아직 경주만 몸이 안 돼서 아직 말이 뛸 때 2연승 할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뛴 것 같고 이제 경주만 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번에 8번 게이트를 달았어요. 어떤 전개 생각하시는지? 일단은 조재로 기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상의를 해서 스타트 받아가고 잘 받으면 네 번째 가서 라스트 돌아서 승부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자, 뉴시스타들이 11경주 1800m 경주에 도전을 합니다. 지난번에는 거의 뭐 7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었는데요.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 궁금해요? 7개월 만에 뛰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그 1, 2등은 둘째 때 1등은 왔으면 좋겠지만은 일단 사고 없이 뛴 게 바람이었었는데 사고 없이 잘 뛰어서 이번에 경주에 나가게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. 투여 후에 지금 컨디션을 보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세요? 지금 같은 경우는 저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85% 정도 90% 약간 될 것 같았었는데 이번에는 한 90에서 90한 2, 3%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훈련은 어떻게 보셨어요? 훈련은 저번보다 강도도 올렸고 말 체질 상태도 저번보다 저번에가 100에서 한 70이라면 이번에 한 90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체식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돌콩의 훈련 모습 보셨어요 혹시? 네네. 오랜만에 나오는 시타델의 상대마 돌콩이 상대마로 생각합니다. 호주 조구사님 그 스타일이 틀려서 그러신지 하루 조교하고 수영 조교하고 하루 쉬었다. 그 조교가 그 아마 돌콩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조교가 돌콩이 맞는 것 같으면은 이번에 좋은 우리 시타들하고 좋은 승부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처음 돌콩이 그렇게 처음 조교를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기 우리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돌콩도 어떻게 뛰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맞습니다. 이번 한 주 조재로 기수와 좋은 시너지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